올해는 경제환경보다 좋아지시는데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급한 성격만 조금 자제하시고 가시면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토끼띠 이분들은 착하고 순해 보이지만 고집도 있고 철저한 면도 있고 집요한 면도 있어요. 신축년에는 토끼들의 상승의 해입니다. 기대해 보시고 가셔도 좋습니다. 23살 김효생, 이분들은 대학생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죠. 활동성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운과 학업, 취업은 다 들어와서 좋으신데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지만 모든 건 다 노력하는 만큼 들어오니 노력 열심히 하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35살 정묘생 분들, 머리가 너무 좋아요. 정도에 벗어나지 않는 일을, 그런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러다 보니 조금 피곤하시게 사셔요. 2021년 신축년에는 참 좋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문서운도 들어와요. 매매나 확장 같은 거 하셔도 좋은데 투자 투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투자 투기 하시면 안 좋으시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참 번창하실 건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승진 너무 좋아요. 이동수도 있어서 직장을 옮기셔도 좋아요. 47세 을묘생 분들 겉은 강한데 너무 연약해요. 마음이 여려요. 경제한 연애는 모든 일들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올해는 성지운이 들어오셨어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직장 옮기시는 것이 좋고요. 금전운과 문서운이 들어오셔서 매매나 사업 그런 거 확장을 하셔도 좋고 충동적으로 하지는 마시고 심사숙고하셔서 결정 잘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결실을 맺으실 겁니다. 59세 개묘생 분들 너무 이분들도 힘들게 살았어요. 올해는 경제년보다 좋아지시는데 희망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토끼들 중에 제일 너무 안 좋았어요. 급한 성격만 조금 자제하시고 가시면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올해 아홉수가 들어오시네, 이분들. 아홉수 들어오시니까 조금 조심하셔야겠죠. 어떻게 보면 삼재만큼 아홉수가 안 좋으시거든요. 또 이분들, 또 저희 같은 사람들 찾아가서 좀 의논 좀 해보시고 또 처방 좀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2세 신묘생 분들 운이 들어오셔요. 37, 47 그때 성지운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분들이 운이 들어오시니까 운을 좀 받으셔서 좋게 가시면 좋겠고요. 집안에 경사가 조금 생기시네요. 자식들 때문에 조금 속상한 일도 들어오십니다. 좋은 일이 들어오면 나쁜 일도, 나쁜 운도 들어오시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관리 좀 잘하시고 올 신축년 한 해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